팔공총림 동화사는 삼형제사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보물 제1505호 진영을 모시고 있는데요. 동화사가 전국의 삼형제사 진영을 20점 모시고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 4부 대중은 스님의 호국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남순군 본부가 있었던 팔공총림 동화사. 치타대의 웅장한 연주소리와 함께 호위를 받으며 보물 제1505호 삼형제사 진영이 뒤따릅니다. 사부대중이 운집한 통일대불광장 특설 무대를 지나 진영이 모서지고 헌다와 헌하, 봉행사와 축가, 선무도 공연이 이어집니다. 동화사가 어제 전국 각 사찰에 모셔진 삼형제사 진영과 동화사에 봉황된 진영 영인본을 한자리에 모아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삼형제사 진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진영 보물 1505호를 모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난과 백성의 아픔을 함께한 호국불교의 역사를 간직한 자랑스러운 도량이기에 호국의 본찰 동화사의 창근 조사님과 역대 조사 스님의 깊은 뜻을 되새겨보는 동화사 역대 조사 스님께 고하는 다례제를 시작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동화사 회주 의원 대종사, 장세철 신도회장,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삼형대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신 삼형대사의 다례를 가지게 된 다례제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삼형대사 선거박물관이 몇 년 안에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부패를 부패의 한 마음을 모으는 그런 날이 곧 돌아오리라 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형대사는 승병을 규합해 평양성 탈환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서울 인근 전투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동화사 경내 봉소로에는 임진왜란 때 승군의 본부임을 나타내는 영남치영암문이라는 편액이 걸려있고 동화사 성부박물관에는 삼형대사의 교지를 비롯해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군을 서서히 몰아넣는데 우리 불교와 우리 신병과 삼형대사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자주성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자주 독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삼형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전쟁 포로 3,500여 명을 데리고 귀국한 일화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